안녕하세요, 완엽서입니다. 일본의 결혼식은 한국의 결혼식과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점이 참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성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남성이 턱시도를 입고 입장하는 결혼식은 일제시대 때 서구적 교육을 받은 계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과 서양에서 들어온 교회 결혼식이 융합되어 전문 결혼식장에서 일반식과 전통식이 세트가 되어 행해지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하지만 최근엔 외국인과의 결혼이 늘어나면서 교회식보다는 전통식으로만 치러지는 경우도 많이 생겼으며 일반적인 결혼식에 거부감을 느껴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스몰 웨딩도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대부분이 교회식으로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비교해서도 젊은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교회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카톨릭을 믿는 종교인이 적은 일본에서는 거리를 걷다 보면 간혹 멋진 교회들이 지어진 곳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 종교인을 위해 지어진 곳도 있지만 결혼식장만으로 사용되기 위해 교회로 지어진 곳이 여럿 있습니다. 오늘은 짧은 픽션을 통해 일본 결혼식 문화와 일본 피로연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즈오카에 사는 25살의 아케미짱은 가장 친한 친구 프로미짱으로부터 결혼식 청첩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같이 알고 지내던 협석군은 프로미짱에게 청첩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경우엔 결혼식을 하게 되면 주변 모든 지인에게 청첩장을 뿌리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정말 친한 친구라고 생각한 사람에게만 청첩장을 전달합니다. 이 청첩장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혼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케미짱은 프로미짱이 2년 전부터 남자친구와 동거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프로미짱의 남자친구는 무려 사촌 오빠였죠. 일본은 사촌과의 사이에도 혼인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간 나오토 전 총리와 노부코 여사 역시 사촌 사이로 상당히 유명했었죠. 사실 픽션이기에 쉽게 사촌 사이로 결혼을 표현했지만 일본에서는 합법이라도 사촌끼리 결혼하는 일은 인식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혼하는 일 역시 극히 드문 편입니다. 후로미짱과 예비신랑은 동거를 하면서 결혼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미 혼인신고까지 끝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동거하던 월세집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 결혼을 한 뒤에 어느정도 신혼생활을 보내고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의 경우엔 결혼 전에 동거를 하는 커플이 많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결혼식을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집을 먼저 장만하지 않고 월세로 소소하게 신혼생활 시작하는 편이 대체로 많은 편이죠. 아케미짱은 프로미짱에게 청첩장을 받은 뒤 결혼식 때 입을 전용 드레스를 사러 파르코 백화점을 찾게 됩니다. 점원은 흰색을 피하고 너무 짧지 않은 길이의 원피스를 추천해줍니다. 그리고 어깨를 가릴 볼레로 역시 원피스와 어울릴만한 색상으로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어깨를 노출하면 민폐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깨에 볼레로를 둘러야 하죠. 그리고 하객 전용 머리 스타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두금 역시 높으면 안 되죠. 일본은 대체적으로 이런 행사 때 입을 옷장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혼식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된 아케미짱도 드레스를 입어야 하는데 그 모습이 상당히 특색이 있습니다. 일본의 거리에서 간혹 이런 무리들을 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 결혼식에 참가한 하객들로 바로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아케미짱은 파르코 백화점에서 드레스와 볼레로 굽이 4cm 정도 되는 구두를 구입한 영수증과 함께 결혼식 축의금 생각에 한숨을 쉬게 됩니다. 일본의 결혼식 축의금은 보통 3만엔에서 5만엔 정도를 하게 됩니다. 최소 금액이 3만엔 정도며 가까운 친구나 가족의 경우 5만엔 이상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케미짱은 가장 친한 친구인 쿠로미짱의 결혼식에 조금 무리해서 축의금 5만엔을 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월세가 8만엔, 결혼식이 있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컵라면만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케미짱은 결혼식이 열리는 비싸 보이는 멋진 교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에서 결혼식에 드는 비용은 통계마다 다르지만 보통 평균 350만엔에서 400만엔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조사된 한국의 예식 평균 비용이 1390만원 정도니까 한국보다는 일본의 예식 비용은 부담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사용되는 비용은 신랑과 신부 측이 나누어내는 게 보통이고 모자란 부분은 양가 부모님이 충당해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담스러운 비용 때문에 일본의 젊은이들은 최근 결혼식을 과감하게 생략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한국 같은 경우는 주택 비용을 포함시키면 평균 결혼식 비용은 2억 원대로 넘어가서 결혼 자체를 안 하고 있는 추세가 되었죠. 암튼 아케미짱은 결혼식장에 도착하고 정면 큰 창으로 후지산이 보이는 멋진 교회에서 거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본의 결혼식의 경우는 거식과 피로연으로 나누어서 식이 치루어지게 되는데요. 거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랑과 신부가 부부의 맹세를 하는 장소가 됩니다. 아케미짱은 부러운 눈빛으로 크고 거대한 후지산 아래에서 친구의 아름다운 웨딩드레스 차림에 반지를 교환하고 키스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진심으로 축하를 해줍니다. 거식은 대체로 30분 정도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북격인 피로연이 열리게 됩니다. 한국의 결혼식과 일본의 결혼식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피로연에 있습니다. 한국은 보통 2시간 안에 결혼식의 모든 진행이 끝나지만 일본의 경우는 보통 4시간 이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결혼식이 진행됩니다. 심지어 하루 종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거식 부분에서 케이크 커팅을 하거나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지만 일본의 경우는 거식이 끝나고 피로연에서 이 같은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결혼식에 초대된 40명에서 80명 정도 되는 하객이 피로연장에 모여 자신의 이름표가 있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은 신랑과 신부가 멋지게 등장하며 샴페인을 따라 하객들과 함께 간파이를 외치고 식사와 함께 피로연이 시작됩니다. 아케미짱은 이 시간을 위해 밥을 굶고왔습니다. 음식은 서양식으로 코스로 나오게 됩니다. 한국에 비해 적은 하객 인원으로 350만엔에서 400만엔
오랜 비용이 드는 결혼식이니만큼 음식의 퀄리티 역시 훌륭한 편입니다. 지인들의 축사와 축가가 이어지고 부부는 케이크 커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이 편지를 읽어주며 피로연을 끝내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하객들에게 부부는 감사의 인사로 선물을 나누어주면서 결혼식의 모든 진행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일본의 결혼식은 1부인 거식이 간단하게 끝나고 사실상 혼인한 상태에서 행해지는 2부격인 피로연이 결혼을 상징하는 중심적인 의식이 됩니다. 이런 일본의 피로연 문화는 헤이안 시대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헤이안 시대에서는 귀족사회에서 남성이 반한 여성과 3일 동안 잠자리를 함께하게 되면 당신과 계속 함께하겠다는 결혼의 의지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원나잇은 결혼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죠. 그렇게 3일째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 토코로 아라와시라는 피로연이 열리게 됩니다. 헤이안 시대에서는 남성이 여성의 가문으로 들어가는 대릴사위제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피로연에서는 현대처럼 양가가 모두 모이지 않고 신부 측의 부모와 친인척이 모여 피로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3일떡이라고 불리는 떡을 신랑과 신부가 먹으면 혼인이 성립됩니다. 가마쿠라 시대로 넘어가면서 가문의 서열이 엄격해진 무가사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점차 대릴사위제가 사라지고 여성이 남성의 집으로 들어가는 시집살이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남성이 강한 권력을 갖게 되면서 3명의 아내를 가질 수 있었으며 결혼을 하게 되면 친족과 지인을 초청하는 축하연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일반인들은 이런 축하연과 피로연을 할 수가 없었고 귀족이나 무사지만 일부에서 이 같은 피로연이 행해졌습니다. 에도 시대에 와서는 어두운 저녁에 예비 남편의 집에서 결혼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친족, 친지들 앞에서 축원과 축사가 실시되었습니다. 현대 결혼식에서 하객들 앞에 사랑을 맹세하는 인전식에 가까웠습니다. 이후 피로연이 개최되었는데 피로연이 열리는 방에서는 흰 비단을 깔고 장식을 한 뒤에 신부를 맞아들였다고 합니다. 메이지 시대에 들어서면서 피로연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요인은 신전식에 있었는데 신전식은 오늘날 행해지는 일본의 전통 결혼식으로 운기가 좋은 유명 신사에서 올리는 결혼식을 말합니다. 메이지 시대에는 서구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결혼식에도 양심미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럽 결혼식을 본떡 일본식으로 바꾸어 일본의 독자적인 결혼식 신전식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퍼진 계기는 1900년 다이쇼 천황의 결혼식이 열린 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신전식의 결혼식을 원하게 되었고 도쿄 대신궁과 교토 신궁에서 신전 결혼식이 처음으로 거행된 뒤에 일본 각지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피로연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호텔이나 레스토랑의 서양 메뉴를 사용한 서양식 피로연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이쇼 시대에 들어와서는 1923년 간토 대지진으로 인해 히비야 대신궁이 소실된 것을 계기로 제국 호텔에서 신전식을 한 뒤에 피로연을 실시하게 되면서 제국 호텔을 시작으로 점차 거식과 피로연을 동시에 진행하는 결혼 서비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쇼와 시대에 들어서는 거식과 피로연을 동시에 진행하는 호텔 이외에 다른 회장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현재에 와서 전문 식장, 결혼식장이라고 불리는 시설들입니다. 그 선구자로 탄생한 것이 1931년에 탄생한 메구로 마사조엔입니다. 이런 전문 결혼식장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전문 식장에서 결혼하는 것이 유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1975년에는 도쿄 게이오 플라자 호텔에서 일본 최초의 기독교식 결혼식장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일본의 결혼식장에서는 채플을 만들고 외형과 내부를 기독교식으로 바꾸어가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버블 시대가 되면서 고급 사치품, 골프 회원권, 리조트, 고급 맨션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게 되고 결혼식의 지출액 역시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1985년 일본 전국에 생중계가 된 마츠다 세이코의 결혼식이 큰 화제였죠. 세인트 살레지오 교회에서 거식을 올리고 피로연은 뉴 오타니 호텔에서 열리게 되었는데 이 결혼식에 참여한 하객이 500명이 넘었으며 결혼식에 사용된 웨딩 케이크의 높이가 무려 5.5m로 당시 버블을 상징하는 화려한 결혼식을 후지TV 독점으로 일본 전국에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당시 결혼식의 시청률이 47.6%로 일본의 일반 시민들도 이 결혼식에 영향을 받아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화려한 결혼식을 원하는 여성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TV로 생중계된 결혼식 이후로 지금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규모로 결혼식과 피로연이 열리게 됩니다. 신랑 신부가 곤돌라나 헬리콥터로 등장을 하게 되고 레이저 광선이나 드라이 아이스를 사용한 연출을 하는 등 다양한 연출의 피로연이 생겨나게 됩니다. 피로연에서는 신부가 색상별로 여러 벌의 드레스를 갈아입는 것 역시 기본 중의 기본이었죠. 그리고 결혼식에 초대된 하객 역시 200명에서 300명 정도로 주변 아는 사람을 모두 초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에 들어서면서 일본의 버블 경제가 붕괴하게 되고 1995년 고이즈미 쿄코는 피로연이 없는 작은 결혼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7년 당대 최고 인기 가수였던 아무로 나미에 역시 작은 규모로 결혼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 결혼시장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하객을 최대한 줄여 가까운 가족과 지인들만 부르는 형태로 바꾸기 시작된 것이죠. 일본의 경제는 긴 침체기에 빠지면서 지인들만 부르는 소규모 결혼식의 모습이 보통이 되어 옵션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결혼식을 조금씩 화려하게 꾸미는 현재의 모습으로 점차 변화를 하게 됩니다. 2021년 조사된 일본 수도권 결혼식에 참여하는 평균 인원수는 63.5명이었으며 일본 결혼식에서 이북격인 피로연에 집중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소중한 부모, 친족, 친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방법으로서 많은 일본의 예비 부부가 피로연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마지막 살펴볼 장소는 세인트 사레지오 교회입니다. 도쿄 메구로구에 있는 곳이고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거리도 세르지오 거리예요. 이곳이 1985년 일본의 버블 경제 때 마츠다 세이코가 이곳에서 결혼식을 해가지고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식 결혼식을 하게 되었던 뭐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곳과 되게 비슷하게 생긴 교회들도 그 이후로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곳은 진짜 교회인데 이것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곳은 교회가 아니라 전문 결혼식장이 되었죠. 네, 내부가 상당히 멋있어요. 신부님이 사회를 봐주시잖아요. 이곳은 이제 진짜 교회이기 때문에 진짜 신부님이 나와서 결혼식 사회를 봐주지만 전문 결혼식장 같은 곳에서도 신부님이 나오는데 외국인 연기자를 고용해가지고 신부님처럼 꾸민 다음에 사회를 보게 하는 네, 그런 게 많죠. 그러니까 일본은 어린 시절에는 시치고산 3살, 5살, 7살 신사에서 참배를 드리고 결혼할 때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결혼을 하고 장례를 치를 때는 불교에서 스님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또 장례식을 치르죠. 그게 또 참 재밌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